정치권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게 선거 전 마지막이네요. 아, 그렇네요. 네. 네. 아휴, 이제 막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직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틀 동안 선거도. 네네. 아마 사전 투표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틀 동안은 이제 주변 동료 하셔야죠. 네. 사전 투표하셨어요? 제가요. 제 네. 인생의 첫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날 네. 새벽 6시에 가서 1번으로. 아, 그 투표소에서 1등으로 투표하셨어요? 1등으로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 인생의 기록을 이렇게 세워. 아, 저도 뭐 꼭 투표를 빨리 해야 마음이 네. 좀 놓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찍 가서 했습니다. 네. 다음 선거 때는 1등을 한번 하시죠. 그것도 좋겠습니다. 네. 선출직으로. 아, 좋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사전 투표율 보니까요. 호남권의 투표율이 높고 대구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네. 이게 보수 결집, 진보 결집, 뭐 지역적 차이 이런 데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항상 그랬긴 그랬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대구가 낮은 게 그쪽에 이제 저기 보수 쪽인 성향의 분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구가 혹시 외지인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유리. 외지인이 제일 적죠. 외지인이 제일 적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전 투표를 덜 하죠.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저는 그 이유가 상당히 큰 것 같고 그렇다고 저기 전남 쪽에 외지인이 훨씬 더 많은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신안에 신안군의 50%가 넘었어요. 신안군에 외지인이 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네. 거기도 외지인들이 꽤 계시긴 계십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그건 뭐냐면 그만큼 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빨리 이걸 다져놓고 싶다. 그러고 나서 할 일을 해놓고 나서 그렇게 이제 이번에 투표에 대한 열망과 염원을 가득 담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가 심판에 관련된 이 소망이 물론 이제 역결집도 있겠습니다만은 심판에 관련돼서 투표를 빨리 하고 싶다. 투표가 저는 투표가 짱돌이라고 그랬지만 빨리 짱돌 하나 던지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특정 정당이 싹쓸이를 하니까 그럼요. 이 투표의 효용성에 대해서 크게 못 느낄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호남이나 뭐 전북도 마찬가지인데도 거기 투표율이 높잖아요. 거기 정권 심판론이 높으니까. 근데 정권 심판율이 높고 항상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이 투표에 맞습니다. 대한 이게 우리의 유일하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다. 네네. 이런 감각이 높죠. 네네. 네.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이번에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을 그냥 아주 철석같이 믿으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31.3%를 맞췄잖아요. 네네. 그래서 플러스 40% 해가지고 네. 71.3%가 된다고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한 69% 70% 사이가 아닐까 했는데 예전에도 3대 4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40%가 나오면은 71.3% 네. 그렇게 나온다는 거기에도 뭐 상징적인 코드가 있더라고요. 1번 3번 1번 3번 찍으라는 거라는 거게. 그러면 럭키 세븐 이긴다.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뭐 저도 그 언저리까지 갈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투표를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살짝 반칙 아닌가요? 글쎄, 왜 또 하필이면 대밭이 많은 동네에 가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그러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요새 이제 PK가 가장 이제 완전히 접전 지역이 돼버렸으니까 그쪽은 또 본인이 아끼는 또 후보, 뭐 무소속이긴 하지만 그런 후보도 있고. 네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 또 더군다나 이제 뭐 부부가 같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좀 어렵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서울에서 하면은 부부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용산에서 하는데 혼자 가면 거 이상하지 않겠어요? 타지역 가면 혼자 출장 왔다 이런 출장 느낌 주려고 했다. 네. 근데 여태까지 네. 출장 왔다 하더라도 네. 아니 부산에 출장 가는데 그럼 뭐 저 헬리콥터 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기 뭐 일종의 이제 알리바이를 만든 거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현장에 투표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참 이 관권 선거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날 부산 대학병원에 가서 그렇죠, 네. 그 선진성 공약 아닙니까? 약 4,700억인가를 지원을 하겠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뭐 이제 견제죠. 그 견제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화면을 다시 끄집어내고 끄집어내는 거죠.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러셔도 대파 민심을 이길 수 없거니와 심판 민심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자꾸 나타나실까요? 본인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그 보고된 그 결과 투표 자료를 후보한테 주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도 네. 문제가 심각해서. 근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고되는 자료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자료가 약간 다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썰이 돌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대통령은 조금만 더 잘하면은 뭘 할 수도 있다. 이런 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가서 투표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사전 투표하는 날에도 왜 거기 나 저기 용산에 어린이 정원에 또 나타나셔서 사진도 찍으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사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선거 때까지는 이게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서 가능하면 나타나지 말라. 근데 말을 안 들으셔. 그러니까 본인 얼굴로 원래 치르겠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를 확인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본인이 나타나면 도움이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시는 건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다른 네. 그분의 세계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초인적 세계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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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초인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아니면은 받았습니다. 뭐 영웅적 세계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홍보물, 대통령 홍보물을 그 저기한테 그렇죠. 공무원들한테 보라고 그런 것도 보면은 거기도 결단하는 대통령이 제목이 결단하는 거 아니야. 네.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본인이 무슨 소명 내지는 천명을 네. 지금 받들고 있다 이런 뭐 계시를 생각을 받은 느낌이에요. 계시를 꼭 그런 느낌이야. 네. 그런 느낌. 아니면 또 김건희 여사가 내가 못 나가니까 당신이라도 빨리 나가서 보여줘라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참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결단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를 절단내는 대통령 같아요. 자, 금방 우리 부산 이야기를 했는데 장해찬 후보가 지금 사전투표도 끝났기 때문에 네. 사퇴하기가 어려울 것 같죠? 어저께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는 네. 사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어저께까지도 그 정영욱 후보가 뭐 선대위원장 자리 비어 있습니다. 이는 뭐 페북도 띄우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단일화 얘기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그냥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봐야죠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뭐 정치적 파장의 문제 또는 뭐 극단적으로 돈 문제 이런 것도 포함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거예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해찬 의원 젊으니까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렇게 당에 만약 본인 때문에 당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기회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음 기회를 바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장해찬 후보로서는 이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장해찬 같은 분이 어떻게 후보가 그럼요. 됐겠어요? 네. 전혀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아마 돈 문제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현지에 나오는 그 지지율이 한 18% 정도 나오니까 15%만 넘으면 여태까지 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상당 부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에 이유가 더 크지 않을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기회가 없다. 그리고 아직도 마지막에는 자기한테 올 수 있다. 대통령이 부산까지 내려오셨는데. 대통령이 내려와서 장해찬 지역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설마 그런 일이 있을지는 않겠죠. 네. 아, 뭐 혹시가 또 한 카드가 유일한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부산에 가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럼 네. 뭐 지금 다른 카드는 없잖아요. 네. 원래 네.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사 쪽에서도 상당히 뭐 네. 호의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설마 그러겠습니까? 워낙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해가 난감합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주말에 대전 충청권을 쫙 돌았습니다. 결국은 대전 충청권이 접전 지역이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도 네.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부산도 디비졌지만 지금 이게 충청권에까지 상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워낙 대전이나 그래도 이제 도시권들은 꽤 유리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도 지금 이제 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보훈, 유리해지고 있다. 네, 보훈이나 이거 왜냐면 솔직히 뭐 옥천 보훈 같은 데는 저희 포기했던 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박덕흠 이재훈 네네. 이재한 후보 뭐 이런 이거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네네.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공주에서도 정진석 후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윤핵관이나 아니면은 국힘의 오래된 다선 중진 토호들 예. 이런 사람들까지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니까 그쪽에서는 아주 뭐 저기 뭐 빨간불이죠. 그러니까 네. 열심히 가는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간다고 도움이 되겠어요? 네. 보은옥청 영동하고 네. 이제 공주 부여 청약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저기는 어떻게 보세요? 예산 홍성 양승조 중남지사가 출마한 거기도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네네. 거기도 근데 양승조 의원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로 보이긴 하는데 네. 거기도 끝까지 봐야 될 때입니다. 거기 세 군데도 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양승조 전 지사하고는 국회의원 생활 같이 해보셨죠? 같이 했나 아닌가는 같이 했습니다. 네네. 같이 했는 18대 때 같이 했는데 굉장히 저기 그 선거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저기 뭐 성실하신 좋죠. 성실하고 아주 좋은 분이죠. 이번에도 네. 이게 가능할지 상당히 의심이 있었는데 그걸 또 이뤄내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후보들이 정말 대단해요.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부산 후보들. 부산 후보들이 네. 어저께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 부산에 그 눈에 잘 안 보이는 안 뛰는 후보 여섯 명이 쫙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네. 거기서 그 손숙 최고위원 네. 부산시당 위원장 아니에요? 네. 그분의 리더십이 엄청나고요. 네. 부산 진 갑인가 그렇죠? 그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경태 의원, 네, 저 이재성. 이재성. 그 양반은 또 무슨 뭐 계산 통계학과 나와가지고 네, 수학 네. 문제 네. 잘 푸는 거로 요새 막 떴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예상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요번에 그런 영웅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하게 됩니다. 네. 네. 부산의 민주당 후보들이 네. 고품격이에요. 네. 예, 많이 그 이제 정치적 경험도 아니 저도 그런 게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기를 네.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부산과 PK 거기서 왜 돌려막기 했잖아 이쪽에서 네, 네, 빼가지고 네. 저쪽에 갔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맥히고 있고요. 거기다 또 새롭게 거기에 넣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있잖아 온실 속에 화초 같은 사람들이 네, 네, 많아요. 네. 근데 우리 당 민주당 후보들은 야 아주 어떻게 그 파이팅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저 이재훈 후보는 네네. 영입 인재 2호입니다. 네네. 근데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뭐 그냥 여기 장렬하게 전사하러 왔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뭐냐면 이러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해보겠다 이러다가 이런 또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하는데 그런 씩씩한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파이팅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대통령을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부산 갈매기들이 좀 무서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대남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대남들이 이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찍었어요. 네. 근데 그 이대남 중에 나이가 이제 조금 넘어서 30대 남자가 된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저 마음 둘 데가 참 없을 거예요. 네. 윤석열을 지지했으나 도저히 그쪽은 못 찍겠고 이준석을 좀 믿고 지지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고 그렇다고 또 그동안 조국 혁신당을 찍으려고 그러니 또 그쪽은 내로남불이라 그동안 굉장히 비판을 해왔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럴 텐데 그런데 마침 또 김진 전 논술위원이 나와서 야. 젊은 사람이 망친 거를 뭐 노인들이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도저히 저쪽은 못 찍겠고, 그 저는 마지막에 아마도 이준석 개혁신당으로도 좀 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을, 비례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좀 결집이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의외로 조국혁신당으로 또 2030들이 모이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중도파들이 모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거는 마지막까지. 요번에 왜냐하면은 사실 이 세대별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네. 여성, 남성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마음 둘 데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요. 정치란 변화에 대한 희망이거든요. 네네. 이게 선거를 통해서 내가 좋은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희망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회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변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래서 2030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차악이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차선이 아니면은 뭐 차악이라도 이렇게 선거에 쪽 참여해서 자신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2030 남성이 과거에는 민주당 표밭이었어요. 그럼요. 네, 그게 한 뭐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네. 대선 생각한다면은 민주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떤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건 저거 해야 됐고요.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 이른바 페미니스트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거를 한 10여 년 또 김대중 대통령부터 쭉 해왔잖아요. 그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가장 심했던 게 아마 상당한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거를 또 이준석 그 국힘에서 굉장히 잘 이걸 이제 빼왔고, 그거를 공격했던 게 사실 조국 케이스 같은 경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이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표 때문이 아니라 2030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저게 해도, 그 다음에 이 젠더 갈등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일부러 젠더 갈등을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좀 부추겨 왔던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역으로 민주당은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어떤 이 젠더 갈등이 없는 통합적 노력들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거는 확실히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확실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균형적인 스탠스. 균형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누구 편을 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젊은 쪽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갖는 이 소외 의식보다도 남성들이 갖는 소외 의식이 훨씬 더 좀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또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있어요. 이번에 만약 90년대생의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될 것 같은데, 지역에서.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대표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비례대표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이건 좀 길게 우리가 좀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네네. 200석 이야기입니다. 2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 요새 맨날 밤에 또 악몽을 꾸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맨날 이제 저한테 와서 맨날 이렇게 하고서 200석입니다. 이러고서 다니는 이제 유권자들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아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당인으로서는 그 기대보다는 네. 이제 좀 안정된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범, 진보, 민주 진영이 네.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반윤 진영까지도 포함을 뭐 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준석의 개혁신당까지도 포함해서 개혁신당 그러니까 반윤 진단까지 포함해서 200석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역결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뭐 90석에서 99석 사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제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사실 각기들 다들 이제 뭐 시나리오는 다들 짜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왜냐 200석이 넘었다 그래서 갑자기 조금 모여가지고 우리 탄핵합시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200석이 넘는 그야말로 여당의 대참패가 됐을 때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막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고요.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뭐 아니라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솔직히 이제 악몽을 꾸는 이유가요. 네. 사실은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이상한 성격이라서 하여튼 국민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율하고 화해하는 법보다는 더 막가는 성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고집부리고 더 불통하고 더 폐악을 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가는 예컨대 백석이 넘어가면 그래 탄핵은 안 당할 거 아니야. 그리고 더 막 나가든가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걱정이 오히려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있어야 되죠. 일단은 이제 국민들이 이백성이 넘었다 그러면 일단 국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심판의 마음이 있는 건지를 아니까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몇 가지의 특검법은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최상, 제의되더라도 통과되니까요. 이제. 네. 이제는 최상봉에 관련된 거, 김건희에 관련된 거, 저기 대장동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고발 사주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네. 한동훈 특검법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특검법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그게 빌드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가. 그리고 사실은 네. 이백성 넘어가면 당장 관권 선거에 대한 게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동안에 지금 24번의 민생토론회 한 거라든가 조금 아까 우리가 읊은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권 선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얘기가 될 거예요. 관권 선거 국정조사를 하면서 정부에 자료 제출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대통령실의 특정 의도에 의해서 기획된 건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파악해 볼 수 네. 있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들 같은 네, 것들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마 그것만 하더라도 여기에 그 다음에는 이제 당장 국정조사에 그 최상병에 관련된 국정조사만 하더라도 네. 지금 최상병에 관련된 건 박정훈 대령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4월 달에 이제 그거를 특검을 할 텐데 특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만 하더라도 이제는 진술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거기서 그동안 어떤 불법이나 어떤 편법이나 국기문란 사건이 어떤 국기문란 나올 수도 사건이 거죠.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빌드업 해나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크죠. 네. 그거를 해나가는 그다음에는 이제 뭐 한동훈 저기 외국에 못 나가게 출국 금지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유학은 무슨 유학입니까? 유학 본인도 안 하신다 그러는데 출국 금지 해야죠. 네. 출국 금지 할 수 있도록 저걸 만들어야죠. 그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데까지 네.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네. 그 기간은 21대 국회잖아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좀 역할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 특검법은 어차피 네. 저기 최상병 특검법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네. 그거는 만약 그리고 만약 거기에서 거기에 거부권이라든가 뭐 이거는 아직 저기 200석이 못 넘을 테니까 이렇다 그러면 네.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2대에 다시 저기를 해 가야 되고요. 사실 21대의 마지막에 국정 최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까지는 국정조사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확실하게 해두고 가는 게 그게 좀 아니냐면 조금 씻김구시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관권 선거에 대한 국정조사 네. 이것까지는 해 놔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게 자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22대 네. 국회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빌드업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 루트와 개헌 루트는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루트죠. 다른 완전히 루트죠. 다른 루트이기 때문에 네. 아마 개헌에 관련된 굉장히 풍성한 논의도 21대부터 벌써 아마 이제 당선자 그룹들이 해야죠. 이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야 무슨 일이 벌어나지 혹은 대통령께서 또 무슨 일을 벌이시지는 않을까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주 그동안 눌러놓은 물가 그동안 눌러놓은 온갖 피해 풍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네. 한편으로 보면은 검찰권을 이용해서 네. 사정정국을 아 캐비넷은 당연히 열립니다.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죠. 아 이거는 뭐 당연하죠. 캐비넷은 네. 그러니까 가령 200석에 조금만 많이 넘지 않는 하도록 10명만 쳐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하죠. 네. 그러면 지금도 벌써 이미 고발된 후보들이 있거니와 야당 당선자들을 향해서 상당한 부분의 그 뭐 고발 고소 또 캐비넷 네.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뭐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좀 있던 일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른바 여당의 리더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 야당의 리더십이야 뭐 아주 강고하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플러스 조국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어떤 라포르를 이뤄가면서 시너지를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야 되는 것들일 테고요. 이른바 이제 뭐 이준석 개혁신당의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당의 리더십이 어떻게 될 건가? 여당이 리더십 할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 없죠.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선대위원장 다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민주당이나 조국신당이 네. 그쪽에 파트너를 찾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굉장히 봐요. 큽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네. 개헌 국면의 이야기, 네. 국정조사의 이야기에 네. 정부와 다른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네. 네. 그게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당으로서는 솔직히 대통령은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여태까지 떠오르지 않았던 유승민이나 아니면 뭐 오세훈이나 네, 홍준표나 네. 이런 쪽에서 리더십 경쟁이 있을 텐데 안정된 리더십을 만들기에는 절대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살아남는 중진들은 아마 리더십 꿈을 다 꾸고 있겠죠? 그렇겠죠. 안철수? 아니면 나경원?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데. 권영세? 알겠습니다. 네네. 쉽지 자,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하고는 마지막 방송을 할 텐데. 그렇네요. 인사 말씀 짧게 좀 해주시면. 아, 저기 지난 한 두세 달 이거 했는데요. 일침하러 왔지만 하여튼 선거 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큰 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또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조회수는 좀 많이 제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어떤 정치인에게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 김진애 의원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프라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